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네, 모르시죠? 예, 갈라디아서, 로마서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그래요. 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집 사는 거 좋아하시죠? 요즘 한국의 뭐 부동산. 부동산에 관해서 여러분 용어를 다 알고 계시나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관심 있으시니까. 근데 원래 알았나요? 예, 그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공부를 했는데 그런 말보다 한국 부동산에 관계된 말이 훨씬 더 어려워요. 예, 그래서 무슨 뭐 공시가, 그게 뭐죠? 예, 어려운 말 투성입니다. 당연하죠. 거기에 대해서 약속된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 언어가 아니라고요. 옴강슈프라흐가 아닙니다. 그냥 뭐 얼마예요? 잘 잤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특수한 표현이죠. 부동산 용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 경제적인 용어도 있고 거기에다가 유행어도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들으면요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당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이게 특별한 용어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 몇 가지 익히고 나면 사람들은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금방 배우고 금방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와서 독일어를 배웠죠. 그리고 병원을 또 가게 됐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병원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병원을 가니까 제가 배웠던 독일어에는 이제 미천이 바닥이 난 거예요.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여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유학을 왔을 때 살았던 도시는 대학 도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전부 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아는 거죠. 이 사람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이다. 뭐 중국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면 일본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국 사람일지도 모른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해요. 의사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당신 독일어인지 얼마 됐냐고. 처음에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Ein Monat. 그러면 Du sprichst gut Deutsch. 그러면 Danke schön. 그런데 한 2년째부터는 이제 물어보면 얼마나 됐냐고. 야, 2 Jahre. 그러면 독일어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심하면은 독일어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럼 굉장히 모욕적이죠. 상처를 받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안과에 갔는데 저보고 당신은 고도근시니까 컨트롤을 자주 받아야 되는데 왜 컨트롤을 안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넣고 동공을 확장시켜서 그 안을 들여다볼 건데 그러면서 전문 용어를 팍 쓰는 거예요. 그 제가 감은 잡았어요. 저도 전에도 해본 적이 있으니까 동공 확장, 퓨필 에바이터룸, 그리고 약을 떨어뜨려서 그 안을 들여다본다. 제 식으로 표현했더니 고개를 흔들더니 설명은 나가서 간호사에게 들으래요. 아, 제가 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독일 언제 얼마 됐냐요? 그때는 3년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야, 드라이아르. 그랬더니 고개를 흔들어요. 그랬더니 공부 좀 하래요. 살겠다고. 그리고 가서 제가 집에 가서 뭐를 했을까요? 네, 메디친 렉시콘, 의학 사전을 샀습니다.
의대생이 아닌 평신도를 위한 평신도를 위한 의학사전을 샀어요. 그 이제 여러 개를 비교해서 봤는데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먼저 짐프톰, 증상들,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증상을 가지고 질문하는 그 질문이 나와 있어요. 저에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그 책 어떤 책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질문이 탁탁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이 의학적인 답이 나와 있어요. 아, 이럴 때는 이런 증상에는 어떤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다. 어떤 오르간에 어떤 기관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가지고 쭉쭉쭉쭉 이런 경우가 나와 있어요. 또 치료는 어떻게 하고 일반적으로는 가지고 분야별로 제 기억에는 아마 정신과만 빼고 몸 부위별로 대충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책이 두꺼우니까 물론 그걸 다 공부하면 절반 의사는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그걸 사가지고 다 읽느냐 그게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를 간다 그러면 그 할스나젠 오렌 이비인후과에 관련된 부분만 그리고 제 증상에 관련된 부분만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용어들이 축농증을 뭐라고 하는지 또 이 코에 어디엔가 염증이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고 가서 전문 용어도 한마디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의사가 그리고요 당신 독일어를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고맙습니다. 어렵나요? 아니죠. 네, 전문 용어니까 그거 몇 가지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또 독일에 와서 제가 처음에 어려웠던 게 뭐냐면 독일 미장원에 가는 거예요. 가서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독일어를 못 배웠어요. 제가 머리를 어떻게 깎는지를 제가 머리 깎는데 약간 취향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우생학적으로 머리가 표준형은 아니기 때문에 옆머리는 나오고 뒷머리는 납작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뒷머리는 살려야 하고 옆머리는 죽여야 되고 거기다가 숱을 좀 잘 쳐야 돼요. 근데 제가 숱을 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좀 쳐서 올려줘야 되는데 쳐서 올리는 게 뭔지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장원을 처음에 갔는데 이상하게 깎아놓은 거예요. 제가 또 뭐 말을 하자니까 뭐 이번에 그냥 적당히 깎고 다음에 잘 깎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깎아놨어요. 이 머리숱도 가늘고 아시아 사람들 이 머리를 잘 안 깎고 봐가지고 유럽이 더 가늘군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저희 그 같은 건물에 살던 독일 여자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이리 와봐라. 이제 앉아봐. 그래가지고 내가 미장원을 갈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다 써, 여기다가. 그러면서 수술 치는 거를 뭐라고 하니? 그랬더니 아우스듀넨 라센 이래요. 좋은 표현. 아우스듀넨 라센. 저거. 그랬더니 그냥 아우스듀넨 라센 그러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간젠자츠. 문장 전체로 해가지고 적어달라고 멋지게 보이게 그랬더니 알았대. 착해요. 제가 착한 애를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회플리시하게 계속 접었어요. 그 다음에 옆머리가 중요해요. 옆머리. 예? 옆머리. 그리고 여기 있지. 여기. 예. 이걸 뭐라 그래? 네, 코텔렛이라고. 코텔렛 좋아. 요거는 얼마만큼 남겨두고 그 다음에 옆머리는 숱을 치되 밑에서 이렇게 쳐서 올려야 돼. 쳐서 올린다는 말이 뭐야? 그랬더니 이 게슈투프트 신하이덴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것도 간젠자츠. 예. 완전 문장으로 적어. 또 뒷머리는 어떻게 하고 위에는 놔두고 뭐 이런 얘기를
그랬더니 한 20문장을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미장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장원 가면 제가 말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아, 그건 놔두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미용사가 알았대요. 알레스클라. 네. 제가 미장원에 가면 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오래돼서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때는 그거를 한 20문장 되는 거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미장원에 가서 하자가 없는 거죠. 병원에 가도 제가 가기 전에는 네, 산부인부과만 빼고는 네, 어지간하면 정형외과 또 뭐 내과, 안과 네,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하다가 뭐 갈라져서 그게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만 이 안에는 복음과 우리 구약 역사 또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섯 장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용어들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용어 몇 개를 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율법과 은혜를 구별을 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일까지 갈라디아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네. 오늘은 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믿음 안에 있는가? 지난번에는 율법과 은혜를 얘기했는데 예, 지난 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아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게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율법과 믿음을 대비를 시키거든요. 예,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움직이지 않고 쓰는 게 좋겠죠? 좀 움직여도 돼요?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아, 저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뭐 아니다. 뭐 아브라함이냐 모세냐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직접적인 상관은 없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의 직계 자손도 아니고 우리하고는 약 4천년의 시간이 떨어져 있는 그들과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이야기의 문제의식을 여러분과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나 혹시 미국에서도 보시는 분이 있다면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유럽의 독일에 와서 사시는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여기 지금 독일에서 사는 게 행복하고 편하세요? 행복하고 편할 때도 물론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더구나 그렇고 몸이 아프면 그렇고 요즘같이 무슨 저는 코로나 얘기를 입에 담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긴 한데 뭐 이런저런 팬데믹 때문에 조금 행동이 부자연스럽다 그럼 굉장히 힘들어하죠. 또 그것 때문에 뭐 그러다 보면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금방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매이고 갇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매이고 갇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매이고 갇혀있다고 제가 이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 월화수를 제가 교회 나와 있었어요. 할 일도 있고 또 부활주일 지낸 다음에 좀 성전에 나와 있어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제 목양실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월화수 나와 있었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성전 지기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예, 팔자가 모질어서 결국 이것을 하고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강제 구인된 건물 관리인 정도가 되겠고 제가 우리 목회 서신에 그렇게 썼어요. 건물 관리인 같기도 하지만 성주 같기도 하다. 제가 어릴 때 큰 집에서 혼자 이렇게 있는 거 그거 되게 멋지겠다 생각했는데 요즘 성전에 들어올 때 작년에 잠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 5주 정도? 5주, 6주? 그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제가 늘 그 생각을 했어요. 미녀와 야수에 있는 성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집에 혼자 들어와서 또 교회 로비에는 쫑쫑 울리거든요. 제가 그 울리는 데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노래하는 걸 또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도 없으니까 뭐 찬송가도 부르다가 또 뭐 이태리 가곡도 부르다가 뭐 알 게 뭡니까? 제가 마음대로 부르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또 기분이 좋아요. 성주 같다는 느낌도 있고 근데 제가 그건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어쩌다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말도 안 통하는 독일까지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할까? 왜 여기서 내가 갈등을 겪어야지? 왜 내가 어려움을 겪지? 우리 아이들이 힘든 일을 당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속박 아래 있는 거죠. 속박 아래. 근데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속박을 느끼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박에 대한 얘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죠?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계속 갇힌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되면 내 생명의 시간이 끝나고 내게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 떠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인생의 허무가를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뭘까요?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이란 뭘까요? 이 근원적인 질문부터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왜 여러분은 여기에 계시느냐고요. 무얼 찾아 여길 오셨나요? 왜 오셨느냐고요. 뭐 하시려고 오셨냐고요. 펜이 세거라 좀 약하죠? 잘 보이시나요? 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뭐 잘생기고 많은 걸 가지고 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만 선물이라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요. 생명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들의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 그게 우리의 생명과 삶입니다. 예. 뭐, 갇혀있다, 뭐가 잘 된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고 숨쉬고 있는 생명 자체가 그리고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 선물의 행위라는 거죠. 예. 성경은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표현해요? 네, 이 대목에서 색깔을 바꿔줘야 되죠.
우리 인생의 키워드 은혜인 거죠, 은혜. 근데 이제 이 은혜가 생명과 삶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 내용은 뭐냐면 오케이, 색깔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자, 은혜의 내용. 첫 번째는 제가 지금 구약 역사를 요약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 구약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은혜의 내용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창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창조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아담에게는 이 창조의 생명을 주셨죠? 창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글씨 알아보나요? 제 아내는 저보고 글씨를 잘 쓴다고 그러는데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데 이 창조가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 아담으로부터 육신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되고 자녀를 낳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죄에 빠졌고 하나님의 그 창조는 약간 모습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창조의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냥 생명을 주셨다는 것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이제 이 생명 자체를 괴로움과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주도록 그들을 다시 그 가운데서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 이게 창조의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술가가 작품을 창조했다, 만들었다. 그것은 사실은 그 작품의 소재가 선택받았다는 걸 말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담을 빚었다는 것과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네, 시간 되면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도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 은혜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혜의 내용은 창조고 두 번째는 예, 김재 목사님 보여요? 네. 예. 맞았습니다. 돌보심이에요.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돌보심. 왜냐하면 우물에서 건져냈으면 보따리를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과 그리고 입을 것과 우리들의 의식주,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먹이사슬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햇볕과 단비와 맑은 공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들,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이죠. 세 번째는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안전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그러려면
하나님 안에 안전히 거하는 축복, 하나님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네,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가 구원하여 냈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안전히 거하는 축복, 이게 은혜의 내용이죠. 네, 여기서 끝나나요? 또 있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표현 열매라는 말, 예, 그리고 또 확산된다는 면에서 모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영광이죠. 영광. 예. 이게 은혜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내용이, 이 은혜가 한 번에 다 주어지느냐고요. 다 주어지지 않죠? 한 번에 다 주어지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아담에게도 처음에 아무것도 없죠.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에덴을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해가시죠. 아담이 이를 지켜내지 못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 없는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제2의 창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다 지켜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한꺼번에 다 하셨나요? 안 하셨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처음 은혜를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포함되어 있다는 걸. 네? 그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all inclusive, 이런 내용들이 all inclusive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 뭘까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게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다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엘이라는, 예, 어릴 때 화상을 입고 정말 끝없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너무나 그 슬픈 운명을 가졌던 아이에게 그 엄마가 기도하고, 그 엄마도 그 눈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거겠죠. 그러면서 조엘에게 어릴 때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걔가 6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요. 네. 온몸이 화상으로 다. 그러지, 내가 그렇게 일찍 철이 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데, 그 영접하는 그 동기가 된 게 뭐냐면 그 엄마가 너는 하나님의 약속이란다, 그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건 뭐냐면,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실 거야라는 거예요. 예?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거기 지금 졸고 있을 거예요? 예? 약속이라고요. 약속. 네? 약속.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 하는 얘기는 뭐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얘기. 예. 자, 이거를 이 내용이 뭐라고요? 약속, 약속, promise. 네.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약속이라는 것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이 점선으로 표현돼야 되겠죠. 아직 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직 다 일어난 게 아니야. 근데 일어나야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은혜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도 실패자가 되고 우리도 실패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인이냐 성주냐.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닌데 뭐 다른 비유가 없을까요? 우리가 예, 이 갈라디아서 4장은 우리가 감옥에 갇힌 자처럼 죄수처럼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기도 싫은 공부를 억지로 엄한 선생님 밑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학생과 비유해요. 그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와서 끌려온 포로처럼 살면서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왜 여기 사는지를 모르겠어. 독일에 사는지를 왜 모르겠어. 특히 요즘 같은 날은 정말 행복하지 않아.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생에 대한 약속은 깨어진 거예요. 약속은 깨진 거야. 실현되지 않을 약속이에요. 정말 저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거야.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 왜 살았지? 왜 열심히 하는 척 했을까? 그리고 괴로운 날이 훨씬 많았어. 그리고 나는 너무나 힘들어 지금. 그리고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왜? 그건 여러분 너무 불행한 거죠. 너무 불행한 거죠. 아니요. 제가 발견한 것은 내 인생은 그냥 아유 그래도 만족하고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씨앗에는요 그 약속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약속이. 약속. 이것은 분명히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 그 안에 그 은혜의 내용들이 그 생명의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성취가 될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도록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이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약속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제 이 실선이 아니지 점선이 실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하죠? 성취라고 부르죠. 성취라고. 여러분 그렇게 안 부르시나요? 성취. 성취. 예. 자.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비밀은 뭐냐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가 되는 비밀은 뭐냐고요. 이 은혜의 내용을 지키는 울타리, 이 울타리를 뭐라고 그랬죠?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이라고, 기준. 그리고 보호하는 경계. 또 이 은혜를, 비은혜, 대적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게 하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의미 없이 만들고 우리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는 이 nothing으로 만들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 지켜주는 울타리, 율법이죠. 그런데 이 울타리가 성취를 시켜줄까요? 약속을? 안 시켜주죠. 안 시켜주죠. 이 율법은
묘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안에 있을 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가 이 밖으로 은혜 밖으로 나가면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역할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울타리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울타리를 봤기 때문에. 이 울타리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유혹해서 이 밖으로 나와. 그 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여전히 그 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예, 이 울타리 때문에 우리는 약속이 성취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약속이 성취된 모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역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죄된 가운데.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거든요. 예? 창조의 은혜, 선택의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 돌보심이 있었나요? 안전하게 거하는 축복이 있었나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예, 무에서의 창조에 가깝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노예가 됐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너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아예 주시지 않았어요. 이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430년이 지나서야 이 율법의 테두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재밌죠?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참 있다가 아, 네가 하면서 왜 안 됐는지 또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그래서 내가 기준을 만들어줄게. 처음부터 기준을 만들어주면 그 기준 때문에 이 은혜가 약속으로 생각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너에게 예,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건지 마치 그림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네 마음대로 해. 물감이고 크레파 쓰고 크레용이고 같은 말이에요. 그냥 네 마음대로 갖다 막 바르고 짓이기고 마음대로 해. 아, 미술이 그런 거구나. 조금 지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자유스럽기는 한데 잘 안 되지. 꽃도 못 그리겠고 나무도 못 그리겠지. 그러니까 이제 규칙을 알려줄 거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네 마음에 있는 것을 그리는 거지 규칙이 그리는 것은 아니야.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죄 가운데서 선택해서 다시 부르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터벅터벅 정처 없고 불편하고 나그네 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복된 하나님과의 미러리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정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인들이나 또 우리 동역자들이나 제가 마음이 풀어질까 봐 제가 그렇게는 속으로만 꼭꼭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작년 2020년 그리고 21년 들어오면서 저는 정말 인생의 전성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큐티 나눔 한 것들을 제가 읽어보다 보면요. 제 아내가 자 식사하세요. 준비됐어요. 근데 잠깐만. 아 준비됐다니까. 아 그래요. 조금만 보고. 제가 뭘 보고 있을까요? 주일 저녁에는 제가 어디를 갔다 들어오면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걸 보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나눔하고 깨달음과 결단한 얘기들을 보고 있다가 울기도 하고 예, 가슴이 젖어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뭐 우리가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맞아요. 그곳이 주차장이든 제 방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감격이 있는 곳에 저는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시는 거예요. 제 손에 누가 뭐 롤렉스 시계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이 손에 뭐를 이렇게 갖다 붙인 것하고 아니면 누가 뭐 부동산을 이렇게 증명한 종이를 갖다 주는 여러분은 그 집에 살 거예요? 그냥 있다는 생각이잖아. 그런 만족감 정도이잖아. 그 대신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은 눈앞에 다 보이고 있고 그런 걸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아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고향에 가려고 했는데 뭐 비행기가 안 뜨니까 못 가게 됐다. 뭐 휴가도 못 갔다. 뭐도 못했다. 그래서 불행하세요 여러분? 오히려 아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뿐이죠. 알게 될 뿐이죠. 칸트처럼 일생 동안 자기 마을을 한 번도 떠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세계적인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아, 내 인생의 전성기 하나님이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다 할까 봐 제가 입에다가 담고만 하고 뱉진 않아서 정말 조금 더 누리고 싶어요. 그런 거죠. 그게 뭐 다른 거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움직이는 교회 아까 김지영 기자님이 우리는 누구야? 움직이는 교회. 오케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이걸 깨닫는 거는 너무나 정말 복된 일이에요. 저는 그런 전성기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는요 선물투성이에요. 제가 투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물투성이, 증거투성이, 체험투성이에요. 그리고 사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듭거듭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운동력이 있다는 걸 경험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그래서 율법은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 기준일 뿐이다. 율법은 머릿속에 담겨. 그러나 마음에 새겨지진 않아요. 머리와 마음은 달라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머리는 기준일 뿐이고요. 판단하는 기능이고요. 마음은 결정하는 것이에요. 결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은혜는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약속의 능력을 힘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비벌리 힐즈에 살지 않아도요. 그는 너무나 멋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가 아프리카를 가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제가 어릴 때는 기와집 살았거든요. 지금은 기와집도 체험해서 한옥 살고 싶어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때는 언제 이 신식집, 양옥집에 벽돌집에서 살아보나 그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벽돌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언제 저 안전하고 하루 종일 불이 저기 보일러가 저절로 나오는 아파트에서 살아보나.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니까요. 네. 그리고 나면은 또 생각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아파트라도 다 같은 아파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고급도 빌라촌이 생겼잖아요. 뭐 문패도 번지수도 안 달고 이때는. 네. 빌라에 살다가 또 뭐 전원주택 하다. 여러분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원시적인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부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뒷골목에서 연탄
깨져 있고 그 다음에 웅덩이 물도 고여 있고 깨진 유리도 있는 거기서 맨발로 이렇게 놀았거든요. 애들이랑 물론 늘 맨발로 노는 건 아닌데 맨발로도 이렇게 놀았는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다 맨발로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이 걔들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먹고 사니까 뭐 그런 걸 낭만적으로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의 삶이 행복의 조건이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죠.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행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단언하건대 제 경험으로 볼 때 단언하건대 불행하지 않았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소할 땅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불행하지 않았다고요. 절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예.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생명이 끝나서 너 이제 그만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조금 두렵고 슬플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도 금방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가 병원에 누워있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저도 병원에 여러 번 누워있어 봤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엄청 불행했나요? 아니죠. 병원에 누워있다는 것 자체가 절대로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 불행의 절대 조건이 아니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이 율법의 부정적인 기준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진정한 약속으로 성취를 이루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뿐이에요. 울타리로는 못한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담겼어요. 그래서 그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쌓여서 내 것이 될 때 그걸 뭐라고 불러요? 내 은혜라고 부르죠. 그 내 은혜를 부르는 성경에 다른 표현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은혜가 나의 것이 될 때 나의 능력이 될 때 그때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냐면 왜 못 믿어? 믿어 이거사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용어를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이라니 그래서 이 은혜가 내 안에 담길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은혜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게 안 되지?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왜 공급이 안 되지? 뭐 누구는 고무장갑 떨어지니까 띵똥 올리면 고무장갑이 도착한다는데 나는 왜 땡전 한 푼도 그런 게 없지? 왜 나에게는 그런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내 안에 담기지 않아서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Embrace. 네. 마음에 품었어요. 마음에 품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아직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네.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네. 결혼할 때도 아, 저 사람이다. 그런데 확신이 안 생겨.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만나다가 보니까 확신이 생겨.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웨딩마치 올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바로 그 내적인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내적인 확신에.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확신이 없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할 도리가 없어. 네. 내적인 확신. 이 내적인 확신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모델을 보내주셨으면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은혜의 약속을 자기 안에 확실하게 받아들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의 약속을 우리 안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내가 알 수 없군요.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에 선물을 주셨고 내게 약속을 주셨고 이 은혜가 나에게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것이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은 우리를 배신하지를 않아.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네가 어디를 못 가고 여기 있는지. 나 어디를 못 가는 게 아니야.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기도하고 있는 게 너무나 복되고 말씀 안 했는 게 너무나 나를 고양시키고 행복해. 근데 인생은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거라고.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천년이 하루와 같은 주님께서 하루 안에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통일 리더십 포럼이라는 북한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 그 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저도 거기에 이제 모임에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원래 애틀랜타에 그래서 올해 그 대회가 있기로 했는데 한국 통일에 관심 갖는 해외에 많은 그 그리스도인과 유력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거기 사무총장인 교수님하고 제가 줌으로 한 시간 정도 회의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하고 이런 소개를 이렇게 좀 하고 그분도 우리 교회 관심 갖고 정보를 또 갖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 말로 어렵다고 하는 어려운 시대에 한마음교회 교인들은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정말 이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작은 애들이 우리 없는 사람들이 힘들고 갇혀있고 행동의 여지도 없고 맨날 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 줄 몰랐던 뭐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디아스포라를 향한 사명을 우리가 300교회를 견인하고 책임지고 그런 사명을 느끼게 된다는 건 놀라운 변신이잖아요.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포머예요, 여러분들은. 트랜스포머, 이 트랜스포머들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도 막 감동이 되는 거야. 아, 칭찬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막 듣는데도 감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꼭 이거 전해줘야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막 감동이 오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감동을 가지면서 여러분 지금 갇혀 있어요? 뭐 뭐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나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거 너는 그게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율법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율법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죄의 습성이 율법을 그렇게 학습시킨 거죠. 학습. 네? 율법을 AI로 학습시켜가지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너는 또 갇힐 거야, 또 실패할 거야. 네 자식 또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아마 너는 예수 믿고 안 된 첫 번째 케이스, 아니 12번째 케이스가 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라지고 은혜는 우리 안에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약속은 성취된 적이 없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백세가 되어서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약속을 그의 마음에 받아들여 약속을 성취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희는 디아스포라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 복음의 이정표로 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취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예, 그 은혜를, 은혜의 내용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세요. 가슴에다 새겨 넣으세요.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오늘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사명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 뭐 갇혀 있다고 생각된 사람은 나가세요, 그러면. 어디로 나갈 거야? 갈 데도 없잖아. 이 세상이 감옥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운명이 감옥인데, 갇혀 있는데 어디로 갈 거야? 없잖아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모세도 은혜의 사람이에요. 이 모세를 율법의 대명사로 해서 430년 후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셨. 근데 모세 자체는 예, 바로의 노예가 되었던 예,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점점 전락하면서 바로의 노예가 됐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안으로 끌어들이고 다시 구해낸 모세이죠. 예, 그러나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계명을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모세는 울타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를 지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은혜를 지키라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후손이 후손이 가가지고 은혜의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지키는 쪽으로 잘못 방향을 틀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은혜의 사람이죠.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그냥 어떻게인가 마지못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것이 될 때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됩니다.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여러분 안에 확정된 게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질병이 오면 두렵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갑자기 암성고가 온다. 뭐 코로나가 막 와서 확정이 됐다. 뭐 호흡곤란이 생길지 모른다. 두렵죠. 네. 예.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죠. 너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킬 거야. 너는 이 마지날 인생이 아니야.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함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그의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진정한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열매와 모델을 삼으실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예, 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좋겠어요. 응답하는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가요? 예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거기 이영규 집사님이에요? 예.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새겨놓으셨지만 함께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야. 약속이니까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 그 기준에서 우리는 기준을 도달하지 못할 거야. 그 기준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야. 이게 잘못된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반드시 이루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전달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로부터 창조하셨듯이 아무것도 없는 진흙과 같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그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우리를 그의 안에 거하게 하고 그의 안에 축복,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거예요. 100%가 아니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속이는 것은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언제나 이루실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갇혀버리고 무너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복주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나는 이 믿음을 놓지 않을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